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가 되. 것입니 신앙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로마서 8장 29절에서 3 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야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다니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로마서 8장 30절 드디어 풀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기어서 오늘도 이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은 굉장히 난해구 중에 난해구에요. 거의 이제 해석이 불가능하다. 저도 여러 번 시도하다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난해구인데, 칼빈주의자들에게는 이게 난해구가 아닐 수 있는데, 한복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성경에서 제일 난해군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그런 구절인데, 뭐, 저도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 그,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절을 저도 겨우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 구절을 이해하게 된 단서가 29절에 나오는 이런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시면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독생자인데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 그 얘기는 우리를 자녀로 삼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다들이 될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시면니라이 안에는 우리를 아들로 삼는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 이제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가 양자됨을 뜻한다 그런 이제 초유의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양자됨이 아들이 되는 것이 어떻게 여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는데 이 영화롭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는데 네 가지를 설명해 드렸죠. 첫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단순히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상속자가 된 것이다. 셋째로는 성도가 이미 영화롭게 된 것을 보여주는 성구들이 있다. 네 번째로는 문맥에 양자됨이 영화롭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일곱 가지 이유가 있는데 총네 어 가지까지 말씀드렸는데 다섯 번째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영광을 뜻하는 몸의 속량을 양자 될 것이라고 불렀다. 영화라는 게 뭐냐 이 영화의 개념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영화라는 거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영화는 딴게 아니야 예수님처럼 되는 거. 부활이 되는 건 뭔가 변화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 할때 변화되는 게 뭐냐 간단한 겁니다. 요한에서 3장1절2절에도 그와 같이 된다. 그를 보면 예수님 제림할때 그림을 보면 그와 같이 된다.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 있습니까? 그게 영화예요. 영화라는 게 뭐냐? 그 바꿔 말해서 몸의 속량이에요. 그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영화 즉 몸의 속량을 양자 될 것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양자 됨하고 영화는 불가분리의 관계라는 거.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 양자됨과 영화는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이 영화가 양자됨이라면 우리는 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양자가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양자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양자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했느냐? 그거는 이제 바울의 용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이 양자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가리켜서 양자가 되었다. 그렇게 사용했어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함으로서 영화되는 것을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양자가 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이 양자라는 게 믿는자 의 입장에서부터 이미 된게 있고 앞으로 될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칭히처럼 이미와 아직의 구조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 이미와 아직의 구조인 것처럼 이 양자됨도 결국 구원에 관계된 용어니까 그죠? 그러니까 양자됨도 칭히처럼 이미와 아직의 구조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양자예요. 우리는 이미 양자가 됐어요. 뭐가 우리 영혼이 믿습니까 우리 영혼이 이미 양자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양자가 아니에요. 뭐가 우리의 몸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양자인데 우리의 몸은 아직 양자가 안, 되질 못했어요. 그죠? 몸의 구속이 양자됨이니까 양자로서의 영광이 우리 영에는 있는데. 그래서 영적으로는 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있는데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얻었는데 영적으로는 상속자가 되었는데 근데 몸은 어때요? 몸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자로서의 영광이 우리의 영속에 감춰져 있는 상태죠. 그러다가 부활 때 몸의 성량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영광이 우리 몸에까지 모든 사람이 볼수 있게 가시적으로 드러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가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구절에서 영광을 뜻하는 몸의 성령을 양자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화를 양자라고 표현한 거. 영화를 양자될 거로 표현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이거는 양자됨이 곧 영광이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양자됨이 곧 영광이다. 실제로 양자됨이 곧 영광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한 게 뭐예요? 사람들이 다 영화만 영광인 줄 알았다. 그게 아니라 양자 되는 게 영광이다. 지난주에 그걸 설명하고 그걸 통해서 이 구절을, 30절을 푼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자 되면 둘다 영광과 불,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는, 즉, 임의의 양자, 그죠? 전자는 영광의 권리를 가진 상속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영광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후자, 즉, 영, 나중에 양자 될 것, 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영광을 기업으로 실제로 받았다는 점에서 영광과 불가, 불가불리의 관계가 되고, 그죠. 양자됨이 곧 영광이고, 양자됨은 영광과 불가불리의 관계. 그러므로 영화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양자됨에서도 얼마든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광스럽게 됐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30절은. 지금까지 여러 세기 동안, 어, 해석해온 것처럼 영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어라하전해 그건 양자됨을 말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어, 여섯 번째로 따라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30절에서 미래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를 썼다. 흔히들 이제 로마서 8장 29절 이하 30절에 나오는 다섯 가지가 나오죠. 예지, 예정, 부르심, 으롭다 영어롭게 하심. 근데 이걸 황금고리라고 해요. 황금고리. 그 황금고리가 칼빈의 교리하고 일치하고 칼빈의 교리를 뒷받쳐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칼빈 교리하고 일치하는 황금고리가 아니에요. 왜 황금고리가 아니냐. 첫째, 첫째 이유는 칼빈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지와 예정이 일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지가 그 예정을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황금고리가 첫 번째부터 깨져버리고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화가 없다는 거예요. 성화. 성화가 없다. 부르심하고 의롭다심을 따로 둘 정도로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데 성화가 없이 바로 영화로 뛴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어? 부르실 때 우리가 회귀하고 믿어서 의롭다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부르심하고 의롭다함을 지금 따로 구성하고 있는데 칭의하고 성화는 부르심하고 의롭다함보다 훨씬 더 간격이 큰 거거든요. 훨씬 더 종류가 다른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를 성화를 건뜩 떼어버리고 바로 영화를 얘기한다. 이거는 자기네들이 칼빈주의자들이 그들이 말하는 황금고리가 지금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는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근데 성화가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좌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도 성화의 과정에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지옥인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도 성화의 과정에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궁극적인 구원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룬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 이게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황금고리가 아니다. 칭의가 빠, 성화가 빠졌다. 그죠? 성화가 빠졌다. 근데 여기 앞만 봐도 성화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영화롭게는 황금고리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로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예정에서부터 영화까지 말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는 일은 영화를 뜻하는 게 아니다. 이해 되십니까? 황금고리가 아니기 때문에 영화를 뜻하는 게 아니고 양자됨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뭐냐. 칼빈주의자들이 견인교리의 증거로 강작하게 내세우는 30절에 나오는 과거시제가 그거예요 과거시제. 그게 30절 마지막에면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키인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늘 실험하는 건데. 응?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과거시제잖아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시제. 그 앞에 세 가지가 나오죠. 정하신, 부르신, 을 없다 하신.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정하신, 과거죠. 부르신, 과거 시제죠. 을 없다 하신, 다 과거 시제였어요. 당연한 거죠. 다 과거에 대한 일이니까 과거 시제로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영화롭게까지 과거 시제로 썼느냐? 간단하죠. 영화롭게가 영화가 아니기 때문이지. 미래에 일어날 영화가 아니니까 다른 거 과거 시제로 쓰면 이것도 과거 시제로 쓴 거지. 칼빈주의자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서 그 확실성 때문에 어? 미래에 일어날 그 영화롭게를 과거시로 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하신 부르신 의롭다신 과거에일이나러니까 과거시로 썼는데 아 근데 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도 과거시로 썼느냐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알죠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영화롭게가 양자됨을 뜻하기 때문이죠. 영화롭게가 영화롭게를, 영화를 뜻하면 미래시대니까 과거시대를 쓸 수가 없어요. 영화롭게가 양자됨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죠? 그게 영화롭게가 양자됨을 뜻하고 신자들에게 양자됨은 이미 일어난 과거일이기 때문이다. 과거시대를 쓰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단순한 문제냐면, 단순하고 명확한 문제냐. 8장 30절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영화에는 미래의 영화인 몸의 속량과 과거의 영화인 양자됨이 있는 거예요. 영화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영화롭게를 과거 시대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롭게가 무슨 뜻이겠죠? 당연히 과거에 일어난 일인 양자됨인 거죠. 그게 어떻게 미래에 일어날인 영화가 될수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영화롭게가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영화롭게 하셨나이라고 과거 시대다. 근데 하나는 영화, 미래다. 하나는 양자됨, 과거다. 이게 당연히 양자됨을 뜻하는 거지. 어떻게 영화를, 영화롭게를 영화를 뜻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명백하죠. 그 다음에 일곱번째로 일곱 따라해보겠습니다. 나의 해석은 그 뒤에 31절이야 39절과도 잘 어울린다.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는 해석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해석은 연이어 나오는 31절이야 39절과도 잘 어울립니다. 왜냐면 그곳에 어떤 내용이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러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 다음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가 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주시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영화 얘기라고 그 얘기하는 게 말이 돼. 영화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건 어색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롭게가 영화가 아니라 양자됨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뒷부분하고 연결이 너무 자연스럽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그죠? 딱 들어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롭게는 영화가 아니라 양자됨을 뜻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동안에 교회들이 속아왔다. 개신교가 거의 단체로 속아왔다. 8장 30절의 영화롭게는 절대로 영화가 아니고 양자됨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칼빈의 교리의 근거도 아니고 그거하고 무관한 것이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초유 의 해석에 대한 예상 반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 주신 30절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하고 나눴어요. 이제 그 해석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거짓 교리들을 무너뜨리고 이 해석이 진짜 바울이 계시받은 내용이고 성경이 말하고는 진리고 개신교 안에서 교단을 초월해서 경고의 서게 만들기 위해서 예상되는 반론을 여러분들에게 반론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라고. 그러시는데요. 저는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라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양자댐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봤어요. 맞죠?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30절의 영화롭게가 모두가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영화가 아니다. 양자댐을 뜻한다. 그런 초유의 해석을 했어요. 그죠그거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29절 말씀을 읽어보면 쉽게 알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알수 있냐? 그러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고, 만의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이니라이두 문구의 의미가 겹쳐진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다.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다. 그리고 이것은 둘다 예정의 목적에 대해서 쓴 것이고, 표현만 다르지 실제 같은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9절을 읽어보면 그냥 그게 드러나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 근데 여기에 보니까는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런 문구가 있는데. 여기에 본받게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게 본받게 그러니까 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딱 똑.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 본받으라는 얘기구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 성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나 이거는 성화를 포함할 수는 있어도, 단지 성화를 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더글라스 무가 빌리퍼 3장 21절, 고레네리 14장 49절에 근거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난다. 즉, 영화를 뜻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가 이제 근거로 세운 구절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리포서 3장 20절로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8절로 49절. 무릇 흑에 속한 자들은 저 흑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흑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 왜 이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가 성화가 아니라 영화를 말하는 표현이라고 말하지. 그리고 지금 읽은 두 구절이 왜그 근거가 그 근거가 된다고 말하지. 이해가 아직 못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인용한 구절들에 뭐라고 나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문구의 의미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해요?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라. 이게 고린더리 15장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뭐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거다. 예수님처럼 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근본적으로.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뭐 부활 때 변화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표절, 다른 구절들에게 비교해보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본받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헬라어가 심모르포스라는 다는데 같은 모양의 그런 뜻이에요. 같은 모양의 그러니까 본받는다는 개념보다는 같은, 같은 모습이 된다. 그런. 그러니까 변화를 실제로 말, 말하는 것하고 어울리는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빌리보스 3장 21절에서 바로 그 영화, 그 부활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형체와 같이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심보르포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 그게 영화잖아요. 그 표현한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모양의. 그러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범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단순히 성화를 말하는 게 아니다. 성화를 포함할 수는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 성화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영화를 뜻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영화를 뜻하고 있는 문구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무는 그, 그 아들의 형상을 범받게 하기 위하여 이거하고 병행을 이루는 문구가 이는 저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시이니라 이거거든요. 이게 둘다 예정의 목적을 말해준 거고 서로 겹쳐진다 그랬잖아요. 실제적으로는 표현만 다르지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마다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마다들이 지금 이런 해석을 뒷받침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왜 마다들이라는 말이, 어, 지금 말한 그런 해석을 뒷받쳐주느냐. 그거는 마다들이라는 말이 부활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다들이라는 말이 성화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부활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두 구절에 나타나 있는데, 다음 두 구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시키면서, 먼저 나신 자. 먼저 난 자가 뭐예요? 마다들이죠 먼저 난 자라고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스 1장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마다들이시니. 게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게 마다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부활하고 연화시켰다는 거예요. 그 부활은 또 영화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은 성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은 재림날, 우리가 부활할 때그 일이 일어난다. 즉, 영화를 가르킨다 이런 무예 해석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올바른 해석이다. 그렇다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이 그러면 영화하고만 관계가 있느냐? 그거는 아니죠. 찰스 아지는 그 일이 현재에서 그리스도가 모범을, 모범을 보여준 하나님의 뜻을 본받고, 내세에서 영광을 본받는 것, 그게 영광, 영화죠. 내세에서 영광을 본받는 것을 가리킨다. 뭐존스터트도 견해가 같고, 토마스 슐라이너도그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는 것을 영화로 보면서도 현재의 성화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성화까지도 이게 내포한 개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 그러나 어쨌든 성화까지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와, 그러 많은 영자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하심이니라이두 가지다. 그 의미는 궁극적으로 영화를 가리킨다. 자, 지금 제가 29절에 나오는 두 문구의 의미를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두 문구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어요. 이 여기서 반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 드린 건데. 근데 이 문구와 함께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29절 30절과 가장 일치하는 그 병행이 되는 구절이 에베소 1장 4절과 5절입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서로 내용이 완전히 같은 구절이야. 그다음에 둘다 예정이 주제예요. 그다음에 예정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야. 또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와 이 구절에 나오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내 형상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본받게라는 단어가 들어가 가지고 이걸 성화로 말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했죠. 근데 이거는 더 심해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고구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와버리니까, 흠이 없다는 말이라니까, 아, 이게 성화를 말하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읽으면서 오해를 하거든요. 실제로 로이드 존지도이 문구를 성화를 뜻한다고, 그의 책에 보면 오해를 했고요. 하지만,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성화를 지금 단순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 거기에 나오는 그 앞에라는 전치사구예요. 그 앞에. 왜냐면존 스토트도 인정을 한 것처럼 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미래를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그 앞에라는 말이 다음 두 구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하나는 에베소 5장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그 앞에랑 똑같은 거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히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교회를 대상으로 갖고 있는 목적. 저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갖고 있는 목적. 언젠가 우리가 죽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교회는 우리잖아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단순히 성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야. 칭의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고 성화가 있어야 가능하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일 수는 있어요. 근데 성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서서 심판받고 영화롭게 되는 거 궁극적인 구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표현하는데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거룩하고 흠이 없다. 이런 표현으로 궁극적인 구원, 영화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에 또 하나 구절은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며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이렇게 지금 이 세상에서 이길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거어가고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인정받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일 수도 있죠. 심판날 그 앞에 그런 사람으로 서서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죠. 둘 중에 어느 걸까요? 그게 그 다음 구절이 보여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만일 너희가 믿고 그러면 앞에 거야. 근데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이미 믿은 사람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건 미래일이야. 의그 다음에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터가 뭐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야. 그죠? 신앙고백부터 진리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는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심판 날 궁극적인 구원 받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를 갖다가 어? 여기 보니까는 너희를 거룩하고 허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성화 얘기가 아니잖아. 성화를 포함하지만 영화에 대한 얘기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결국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존 스토트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길성남 교수님도 이 구절에 내가 찾아보니까 이런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게 뭐냐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30절을 해석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가 같은 구절에 나오는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 병행구절을 찾아보니까 이거하고 또 똑같은 의미가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세 가지가 다 같은 엠이야. 이세 가지가 다 같은 미인데이세 가지가 단지 성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화를 뜻하는 말씀들이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제 해석에 대한 반론의 발판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저는 로마서 8장 30절을 해석을 할때 29절에 마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이 표현에서 양자됨이라는 힌트를 얻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힌트는 근거해가지고 30절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가 영화가 아니라 양자를 뜻한다.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반론이 나오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와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가 궁극적으로 영화를 뜻하는 것이라면 29절은 예정의 목적을 보여준 것이고 30절은 그 성취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30절에 나오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도 영화로 해석해야 마땅한 거 아니냐. 그것도 영화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목사님은 그거를 양자됨이라고 해석했느냐? 그러니까 그 해석이 틀린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건 정당한 반론이에요. 정당한 반론입니다. 설득력도 아주 강해요. 제 해석을 뭐 충분히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반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그 해석이 유효화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와,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말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이니라 이게 궁극적인, 궁극적으로 영화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 주자 아들이 성급하게 그것이 영화를 뜻한다면, 당연히 30절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도 영화로 봐야 된다. 그러므로 한번구원는 영원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 맞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런데 전에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를 칼빈주의자들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불가능한 해석. 아니 지금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은데 왜 이게 불가능한 해석이냐? 그거는 그런 해석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만 허용되는 해석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만 허용되는 해석이지. 일반적으로 가능한 해석도 아니고 허용되는 해석도 아니다. 왜냐하면 문법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모든 글과 모든 말은 문법에 의해서 말하는 사람이나 글 쓰는 사람의 의도가 담기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거는 문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의도로 말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허용되는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칼빈주의자들은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영화라는 단어만 봤어요. 문자만 봤어원하로는 독사, 독사죠 이게 영광, 영화,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문자만 봤어요. 8장에 보니까는 실제로 뭐 영화, 영광 이렇게 표현된 단어가 독사 아니면 독사조인데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의미는 미래에 받을 궁극적인 구원, 영화를 뜻하는 거예요. 그거 문자만 딱 봤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영화밖에 없다고 생각해. 옵션이 하나뿐이에요. 옵전 이렇게 이 하나뿐이다 보니까는 영화는 미래에 일을날 일인데 바울은 3 0 절에서 과거 시대로 썼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럼 이게 영화가 아니라고 해석해야 정상적인 해석 방법이고 독해 방법인데 이 문법을 무시해 버린 거야. 이 문법을 파괴해 버리고 상상을 한 거야. 미래인데 왜 과거 시대로 썼을까? 이건 한번 구원이 영원하기 때문이야. 확실하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자기 교리를 거기다가 끌어들이고 이게 그 교리에. 분명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500년 이상을 지금 칼빈 이후로 우겨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전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옵션이 생겼어요. 저는 이미 문자 내면에 문자는 그게 안 나타나도 문자 내면의 문맥에 감추어져있는 것을 통해서 영화뿐만 아니라 양자댐도 영화롭게 됨을 뜻한다. 그걸 온전히 드러냈고 온전히 증명했어요. 문맥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옵션이 이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예요. 옵션이 없을 때에는 시제가 서로 안 맞아도 문법을 파괴하가면서 이게 뭐한번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다 그쪽이 갈수 있지만 이제 옵션이 두 개기 이 때문에 여러분, 영화롭게 하셨는 일라를 과거 시제와 다르게 영화로 해석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런 명분이 없는 거야. 이제는 꼼짝없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를 시제에 안 맞는 영화가 아니라 과거 시제에 맞는 양자됨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할, 수,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존의 전통 교리가 맞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게시받은 내용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 여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진리라는 거예요. 교리가 아니라 진리다. 믿습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반론에 대해서 전제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짜 설명은 지금부터인데, 왜그 반론이 틀림없는 반론 같고, 그러면 내 해석이 무너질 것 같은데, 왜그 반론이 옳은 게 아니냐? 그거는요, 어, 물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는 그로 만의 형제 중에서 만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이 영화를 뜻합니다. 그거에서 반론의 근거가 나왔죠. 그죠? 이 영화를 뜻합니다. 근데 이거는 동시에 양자됨을 뜻하기도 해요. 영화를 뜻할 뿐만 아니라 양자됨도 뜻합니다. 23절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그러니까 영화를 뜻할 뿐만 아니라 말을 바꿔보면 그게 다 양자댐을 뜻하기도 하지. 양자댐이 영화니까, 몸의 구속이니까. 그죠? 어? 그리고 이제, 어, 칭이처럼 양자댐도 이미와 아직의 구조고. 그래서 3 0절에 영화롭게 하셨는 이라를 반드시 영화로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게 양자댐을 뜻하기 때문에 양자댐을 뜻할 수 있다는 어떤 여지가 생기고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 그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29절은 예정의 목적인 아직의 양자됨을 즉, 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은 그 목적을 성취해가는 과정, 과정인 이미의 양자됨을 뜻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선택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잖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그러잖아요.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는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양자됨으로 만든 거예요. 이미 양자됨이 있어요 아직의 영자됨도 가능한 거예요. 먼저 예수님과 양자됨이 있어요 마지막에 양자될 것 몸의 구속 영화에 도달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고 궁극적인 구원도 가능한 거예요. 구원이 없이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현재까지 한 일을 기록한 것이 30절이다. 그러니까 2 9절에그두 문구가 영화를 뜻한다고 해서 3 0절에 영화롭게 하는이라도 영화다.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꼼짝 못하는 반론 같지만 그들이 놓친 게 뭐냐. 2 9절은 목적을, 궁극적인 목적을 쓴 것이고 3 0절은 궁극적인 목적을 이룬 것까지 쓴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까지 한 일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시제가 아니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시제로 썼다는 것이 문맥을 볼때 틀림없거든요. 현재까지 한 일을 말한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를 영화로 봐야 옳은 것이 아니라 설명해 드린대로 양자됨으로 봐야 옳은 것이다. 믿습니까? 먼저 여러분, 어, 이 구절들이 그런 뜻이라는 것은 개역개정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의미가 영화라는거다 설명 들었죠? 근데 이게 무슨 시제예요?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시이이라 마다들이 되게 하셨다가 아니고 그죠?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시이이라 미래시대죠. 분명히 미래시대죠. 그런데 이게 단지 예정의 목적을 보여준 게 아니라 예정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여준 거예요. 칭이나 양자 대말 말한 게 아니라 몸의 구속, 영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우리를 뭐 부르신 것도 예정의 목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으러 없다는 것도 예정의 목적에 대해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양자됨도 예정의 목적이근데 여기는 예정의 목적을 단순히 말한 게 아니라 예정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이게 미래 시대를 썼는데 그게 실제 미래를 가리키는 게 아니지 않느냐, 아닐 수 있지 않냐 이런 반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예정에 대한 거 아니냐? 예정은 창세 전에 이루어진 거고 그러면 창세 이후에 게다 미래 시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정할 때 이게 미래시대인지 우리에게 이게 미래시대의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정의 목적이 아니라 예정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예정의 목적을 단순히 말한 거면 우리에게는 그게 과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정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한 거고 예수님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미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래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영화를 듣는. 그죠? 우리 게 남은 게 뭐예요? 그게 남은 거 아니에요? 성화까지도 현재 진행형이잖아. 근데 이거는 성화가 아니지. 현재 진행형이 아니지.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 이거는 미제리시지. 그런니 그 미래가 뭐예요? 영화지.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예정의 목적인 영화에 대해서 29절이 기록한 것이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거 이걸 통해서 확증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시제죠. 이거는 미래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예요.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재림 후가 아니라 현재가 기준이죠. 그렇죠? 근데 재림 후가 아니라 현재를 기준해서 과거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양자됨을 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게 시제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29절과 30절이 그런 뜻이라는 게 깔끔하게 시제를 통해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29절은 예정의 목적인 영화, 즉 아직의 양자됨을 쓴 것이고, 30절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현재까지 하신 일, 즉임미의 양자됨까지를 기술한 것이. 실제로 이 구절이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과 내용이 온전히 일치하는 병행 구절인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재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로마서 8장 29절과 병행 구절이에요. 여전히 예정의 목적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예정의 목적이 뭐냐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 의미를 살펴봤잖아요 이게 영화를 뜻하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미래 시대죠 로마서 8장 29절이 미래 시대인 것처럼 이것도 미래 시대죠 로마서 8장 29절의 표현이 영화를 뜻하는 것처럼 여기도 실제로 영화를 뜻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거는 로마서 8장 30절 말씀하고 병행 구절이에요. 그 여기 보니까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과거 시제죠. 8장 30절도 영광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시제고. 이것도 과거 시제죠. 더구나 여러분 문자 그대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니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양자 됨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0절 똑같은 거 30절하고. 이 구절들은 서로 병행을 이루고 내용이 온전히 일치하는 구절들이에요. 근데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앞구절들은 미래시제고 뒷구절들은 과거시제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로마서에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겹쳐지는 에베소소의 부분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정확히 딱 들어맞잖아요. 그죠? 정확히 딱 들어맞잖아요. 우리가 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를양자됨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병행구절에 같은 것을 말하는 부분에 자기의 아들들에게 하셨으니 이렇게 써있으니까 그 해석이 올 때는 것이 바울 자신의 글을 통해서 100%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제 해석이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당연히 맞는 거죠. 그게 정확하고 맞는 해석이에요. 너무 명백하지 않나요? 이 해석이 올 때는 게 그냥 깔끔하게, 아주 통쾌하게, 속시원하게 여기서 증명이 다 됐는데, 이 원어는 또 다른 거 아니야. 불길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 왜 불길한 예상은 틀리는 일이 없을까? <laughs> 원어를 찾아봤더니요. 아이고. <laughs>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먼저. 8장 29절과 1장 4절의 뒷부분이 미래시제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그죠? 그게 미래시제였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뜻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개혁개정 성경과 달리 원어를 보니까 과거시제예요. 그게 둘다 과거시제예요. 그런데 개혁개정 성경은 둘다 미래시제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첫 번째 비상이 걸렸어요. 그런데 다행한 건 뭐냐면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부정사입니다. 그런데 부정사는 한국어하고 헬라어하고 다르기 때문에 헬라어에서 부정사는 시제의 의미가 없어. 그게 과거시제든 현재시제든 미래 시제든 그게 결정적이잖아 그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문맥이 결정을 해 다른 거는 또 그게 의미가 있는데 부정사는 그래 부정사는 어, 문맥이 결정합니다. 근데 이게 부정사예요. 부정사인데 과거시제. 그런데 이게 부정사는 과거시제니까 문맥에 의해서 의미를 결정해야 되데 문맥은 뭐예요?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잖아. 그두 가지가 궁극적인 구원 영화를 듣던다는 걸 이미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게 영화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영화는 미래일이니까, 이거는 미래시제로 봐야지. 그죠? 그니까, 러 이거는 이제 쉽게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더큰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시대만 확인하려고 봤는데, 더큰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어. 그게 뭐냐면, 5절이야. 에베소 1장 5절인데, 근데 이게 이제 에베소 1장 5절이... 이 개역개정성경에서 번역한 거하고 원어가 틀려요. 그런데 이거 원어를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헬라어 직역성경에서 이걸 이렇게 직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와 마시아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양자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개하셨으니 이런 과거형이 아니고 예정의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것이다. 예정의 목적이 우리를 양자로 삼는 것이다. 원어는 그런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제도 안 나오는 거고 이게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들은 이 원어에 충실해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번역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표준세 번역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게 아니고, 우리 번역본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이처럼 자녀를 삼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정의 목적이 우리를 자녀로 삼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다 뒤틀려버리지. 그죠. 그 시제의 근거에서 응? 확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즉 예정의 목적에 대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예정의 목적이 8장 29절에도 나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오는데 궁극적인 구원이었잖아요. 또 양자됨이 로마서 8장 2절 어 23절에서는 양자 될 것과 몸의 속량 영화를 양자 될 것이라고 표현한 것 했으니까 자기 아들들을 삼으셨다는 것도 궁극적인 구원을 가르킨다. 이렇게 몰고 갈수있잖아요 그죠? 그런 해석이 가능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칼빈주의가 우뚝 써버리는 거지. 그러면 뭐, 말창 다 도르묵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반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원어는 분명히 그런 뜻이 아닌데, 원어하고 다르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합당한 근거가 있는가? 그걸 제가 찾아봤어요. 야,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6절에 거저주시는 이것이 근거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저주시는이 이게 우리 개혁성경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여러분 거저주시는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거저주시는의 헬라어는 카리, 카리토인데 어, 이게 개혁개정의 번역하고다르게 과거시제입니다. 과거시제. 그러니까 이게 거저주신은 실제로는 거저주신. 거저주신. 그러니까 그 뒷구절에서 과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앞구절에 나온 것도 과거에 대한 것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근거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공동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이나 헬라어 직역성경은 거저주신. 이렇게 과거로 번역했어요 이게 거저주신이라는 뜻이니까 원어에 의하면 이것의 근거에서 우리는 오전에 자기의 아들들을 이미 이루어진 일, 즉, 미래에 일어날 영화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양자대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아까 두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어, 시제를 얘기하면서 재해석이 옳다 그러는 게 다시 이게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해석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6절에 거저주신거저주신을 근거로 해가지고, 아, 오전이, 오전이 원어는 다른 내용이지만, 문맥적으로 볼 때, 이거를 과거에 일어난 일로 볼 수가 있구나. 그런 해석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반론이 있겠더라고요. 어떤 반론이 가능하냐? 거저주신 이라고 과거 시대에 쓴 이유가 오전에 자기 아들들이 미래의 양자됨이 아닌 과거의 양자됨을 뜻한다. 이런 근거로 볼수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만 볼수 있을까? 사전에서 오전이 예정에 대한 말씀이고, 예정도 과거에 된 것이기 때문에, 단지 예정을 가리켜서 과거 시대로 쓴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오리무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두 가지 중에서 내 해석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러면, 이게 어 자기 아들들... 를 미래가 아니라 예수님의때 양자삼은 이걸 뜻하는 과거의 한 일이 돼야 되는데, 그죠? 신자의 경험에서 과거의 일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뭐, 거저 주신이 그거를 뜻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거저 주신이 과거에 이루어진 예정이 아니라 바로 그 양자됨이나 구원을 듣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바울의 글 속에서 문맥 속에서 문법적으로 그런 증거가 발견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이, 세기, 이 해석이 정당한 해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본문을 얼마나 집중하면서 읽었는지 몰라요. 근데 쉽게 안 나와요. 한참을 제가 본문과 씨름하고 연구하는데 갑자기 7절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암 아마 송냥,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6절과 7절을 읽어보면 지금 그 얘기가 실제로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인데 여기 보니까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과거의 경험이죠. 그죠? 신자의 경험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 과거에 대한 경험이죠. 또한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하고 유사한 표현이 그 뒤에 11절이나 14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11절에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일장육절에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데 그 여기에 보니까 벌써 두번 나와요.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어떤 유사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안에 내용을 보니까 주 내용이 이게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처럼 송량거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처럼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해 양자됨도 이미 얻은 구원이잖아요. 의롭다움과 마찬가지로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과거시이잖아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또그 뒤에 더 보니까. 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이우리안에 들어온 것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미 이루어진 일이잖아. 그리고 이게 다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구원에 관한 것들이잖아 그래서 바로 이런 7절과 그 다음에 11절이나 14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그래서 근접 문맥이나 좀더 넓은 그런 문맥에서 볼 때, 6절에 거저주시니 이미 얻은 구원을 뜻하고, 그 전에 5절에 자기 아들들도 미래의 양자됨이 아니라 과거의 양자됨을 뜻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로이드 존지의 그 에베소 강의에도 그 과거적인 양자됨으로 설명하고 있고, 존 스토트의 에베소 주석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가장 권위 있다는 WBC 주석에서 앤드류 링컨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길성남 교수님도 원어로 지겨한 것을 고수를 해. 오절이 원하고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어를 지겨한 것을 고수하면서도 자기의 아들들을 미래가 아니라 처음 믿을 때 양자됨을 뜻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니까 더 신뢰가 가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은 로마서 8장 30절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와 에베소서 1장 5절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평행의 근거에서 영화롭게가 정확하게 양자됨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한 저의 해석이 정당하다. 그 해석이 옳은 것이다.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믿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교계에 널리 퍼져왔던 칼빈의 가르침이 틀렸다. 그것은 바울의 개념이 아니고 칼빈 그 사람의 개념이다. 그건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팔린 그 사람이 사람의, 사람의 개념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의 해석에 대한 예상되는 반론까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다뤘고 제가 여러분들의 해석이 옳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 가지 반론을 말씀해서 설명했지만 이 해석에 좌우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에베에서 1장 5절, 8장 30절에 영화롭게 하셨느라고 병행을 이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해석에 이해석이 옳다 그르다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석이 우리 견해하고 다르다 그래도 로마서 8장의 해석은 독자적으로 유효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보충적으로 재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에베소 1장 4조 5절 병행구절을 다룬 거죠. 그죠? 이게 좌우하는 게 아니거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29절 30절에서 거기에 영화가 그동안은 영광이라 그러면 영화만 생각했는데 영광에 또 하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양자댐이다 우리가 그걸 알아냈잖아, 그죠? 그거를 문맥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내고 증명했잖아. 그다음에 아까도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과거시대잖아. 이거는 모르도 안 뒤집히는 거야. 모르도 문맥이나 문법이나 뭐 어느 구절도 이건 뒤집힐 수가 없는 거. 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바울은 8장 30절에서 미래 시대를 쓰지 않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시대를 썼다. 그러니까 이건 영화가 아니다. 이거는 실제로 양자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독립적으로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거는 100% 확실한 것입니다. 이거는 뒤집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제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이 해석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걸 여러분들이 100%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건 연한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버림받을 수 있어요. 우리 경험이 그렇지 않나요? 요한도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나 물을 으렁치 않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 아니라 모른다 그랬나요? 알수 있다 그랬어요. 알수 있다고.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진짜 회개하고, 진짜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사람이 5년 뒤에 만나보니까, 10년 뒤에 만나보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20년 뒤에 만나보니까, 다른 사람.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교회 잘다니던 어디다 보니까, 한 번씩 빠지기 시작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아예 교회를 안 나오고 나도 성도들을 보면 실제로 그래요. 내가 개척 교회 할때 제일 말씀을 잘 듣고 제일 이렇게 순종하고 제일 진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떠나가지고 몇년 뒤에 그 사람 소문을 들으 교회를 안 다녀. 그래서 소문에서 연락해 보면 그때 그 사람이 아니야. 지금은 말해도 시도 안믿혀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말한 대로 의인이. 의에서 돌이켜서 죄를 당하면 망하고 악인이 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는다. 사람은 바뀐다는 거예요. 시간이름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우연히 의인이 악인 되는 게 아니고 우연히 악인이 의인 되는 게 아니고 교회 빠지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수십 년을 목회했잖아요 내년이면 60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너무 진실한 사람이. 가장 모범적인 사람들이. 조금 조금 틈을 줘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어떤 말도 안 통하고 아예 교회를 뒹돌려버리고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 돼서 지옥 가는 게 확정이 된 사람 회개시킬 수 없는 사람 돌이킬 수 없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난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건 절대적으로 거짓결입니다 성경적으로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봐도 이거는 거짓결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바뀝니다! 절대 실족하지 말고, 마지막 내 궁극적인 구원을 받고, 잘했다 칭찬받고, 별을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